동대문구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 148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,350원보다 21.5% 높고, 2018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9,211원보다 10% 높은 금액입니다.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32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. 구 관계자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 지출 모델 중위값을 기준으로 주거비, 사교육비,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며 생활임금액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 160여 명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들은 2018년도 임금액보다 월 195,833원의 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.